사회를 맡게 된 울림신앙송의 회원 이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진군에서 주최하고 영랑기념사업회와 울림신앙송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신앙송대회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는 울림신앙송의 회원이신 정관웅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울림신앙송 회장 정관웅입니다. 특히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장소를 갑자기 옮기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올해에서부터는 실내로 하는 곳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4월의 초록 여울 속에서 모란꽃이 만발하듯이 오늘 하루가 이야기꽃으로 피어나고 가슴 속 영랑과 함께 황금빛으로 춤추는 시간이 되어서 모든 참가자가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네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군수님에 계신 황종 군수님께서 특히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정례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를 참석한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랑의 시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읊어보는 그런 시낭송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지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들께서 먼 거리에 오셔서 그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회사가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황주홍 강진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영랑 신앙송 대회 두 번째 마쳤다 금년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오늘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관웅 회장님이랑 신앙송 회에서 주관해서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심사위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작년에가 첫 회였는데 금년은 두 번째. 더 좋은 대회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더 좋은 대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창권 심사위원님 박수로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종 심사위원님. 다음에는 전윤호 심사위원님.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이지엽 심사위원님은 그 기상이 악화된 관계로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참석을 못하셔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심사위원장으로 계신 김종 교수님께서 심사 기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영남 김윤식 시인을 내내 생각하고 왔습니다. 김윤식 선생님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좋은 시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남 시에 대해서는 미당 서정주 선생님도 북에는 소월, 남에는 영남이라고 한 만큼 정체 있는 좋은 시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저도 한 사람은 시인으로 영남 시인이 태어나서 성장한 이 남녘당의 한 사람은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일을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조금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영남 선생님의 시원을 이처럼 그 낭송을 통해서 또 여러 그 행사를 통해서 기리고 있다는 것, 저는 그런 점에서 강진은 남도 답사 일본지어 면모를 더더욱 크게 다져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신앙송 주최 측 얘기로는 600여 명이 출전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엄정한 애심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출전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정말 신앙송에 있어서 이만큼 많은 숫자가 응모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송에 있어서의 대운동이라고 할 만큼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송은 아시는 것처럼 한편 한편의 시작품이 운율에 얹어져서 신앙송 시작품이 보다 더 효과적인 큰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일이 신앙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소 시와 음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 핏줄이고 한 집안 식구다. 그럴 만큼 시와 리듬은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주최 측에서 그 심사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심사 기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참고만 하고 특별히 심사 기준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타고난 재질 또 피나는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오늘 출전자로서의 여러 면모를 가다듬으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는 여러분들 개성, 여러분 특장점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나는 이렇게 해야 내 스스로도 만족한다. 또 다른 분들도 멋있다고 했다. 또 내 신앙송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느낌이 컸다. 여튼 여러 가지 자신만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간에 닦았던 실력을 그간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장으로서 다만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낭송하시다가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잘 있으면 그 낭송한 시를 시의 내용을 일부러 잊어먹었다든지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될 것 같을 때는 잘 낭송이 될 것 같을 때는 한 번쯤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감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틀린 시 내용으로 낭송을 시종한 것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주세요. 저희 심사위원들은 작은 부분까지도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여러분들 영광의 얼굴을 가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등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가번호 1번 권혁준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상가번호 1번 작천초등학교 4학년 권혁준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성쾌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구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너도 알 거야. 이성자. 왜 한 구멍에 콩을 세 알씩 심어요? 흙을 다독거리는 할머니께 물었다. 하나는 날짐승 주고 또 하나는 들짐승 먹이고 남은 하나는 넣어주려고 그런단다. 할머니는 콩밭 군데군데 수수도 심으셨지. 수수는 왜 심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하셨다. 참새는 콩밭을 한 바퀴 돌고는 콩은 너무 커. 콩밭을 두 바퀴 돌고 나서는 수수 알갱이는 먹기 좋은데 가을이 되어서야 알았지. 주둥이가 작은 참새까지도 생각하신 할머니 마음. 참가번호 2번 김가영입니다. 봄에 단풍 들겄네 김영랑. 봄에 단풍 들겄네 창관에 꿀 붉은 감님 나라.
속에 파란 하늘, 조롱박 하나 가득 물 마시면 입속으로 들어오는 파란 하늘. 참가번호 2번 김도겸입니다.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김영랑. 오메 담 풍들겄네. 창광에 홀 붉은 한님 날아와 누이는 놀란 듯이 쳐다보며 오메 담 풍들겄네. 추석이 내일 모레 휘둘리리 바람이 찾아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메 담 풍들겄네. 될게 박두순. 누가 앉으라는 것일까? 들이 풀리 방석을 내놓는다. 누가 앉으라는 것일까? 들이 꽃 의자를 내놓는다. 바람과 나비 벌들이 다녀간 후 하늘이 가만히 앉아 본다. 번호 3번 김래현입니다. 굽어진 풀땀에 돌아서 김영랑. 굽어진 돌담에 돌아서 돌아서 달이 흐른다. 노을이 흐른다. 하얀 그림자 은실을 주르르 몰아서 꿈밭에 봄마음 가고 가고 또 간다. 물놀이 관영새 아기 바람 호수에 나가 제방 제방 물놀이 한다. 그늘은 호수 한 바퀴 돌고 나면 아기 바람 작은 그 가슴에서 제방 제방 물결 소리 난다. 참가번호 5번 1학년 김유철입니다. 빠른 철로에 좋은 손님아 김영랑. 빠른 철로에 좋은 손님아 이 시골 이 정거장 행여 잊을라. 한가하고 그립고 쓸쓸한 시골 사람이 드나드는
이 정거장 행여 이질라 학교 길 김용태 학교 가면서 개구리를 보았다 세 마리나 보았다 학교 가면서 달팽이를 보았다 네 마리나 보았다 학교 가면서 물고기를 보았다 무지 무지 많이 보았다 학교 가면서 염소를 보았다 새끼를 낳고 있었다 보라니 피기까지는 기념나 보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울이고 있을 테 보라니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쾌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이는 다 360날 한양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니 찬란한 슬픔에